네, 소개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발표하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ICHQ3 가이드라인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C, 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티스데일께서 원래 발표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회의 때문에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는 제가 전부 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ICHQ3A, B, 가이던스가 이번에 다루어질 텐데요. 불순물의 수준 Q3A, DS, Q3B, EP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디시전 트리가 있습니다. Q3A, 3B가 다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개별적인 불순물 수준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여 있습니다. 아이디드 쉴드가 어떤지 그리고 불순물의 구조가 어떠한지 만약에 사람한테 영향 있는 위해가 있다면은 안전한 수준으로 낮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적격성 임계치보다 높다면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적격성 임계치보다 낮추어야 할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유전 독성 연구 등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AE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연구를 수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위의 수준이 높다면은 안전한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Q3A, Q3B, DS, DP 가이던스에 모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불순물 일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3A, B는 불순물이 보고될 때, 식별될 때, 그리고 적격성 평가가 될 때의 입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성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평가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별 불순물 혹은 특정 수준의 불순물 프로필의 생물학적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안정성 임상시험에 존재하는 불순물의 수준은 적격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테스트된 수준까지 적격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하는 메타볼라이트가 도수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DS 불순물은 전임상 시험에서 적격성 평가를 한 후에 인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행해야 되는 표준적인 일련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API 배치에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임상 시험을 하기에 안전한 수준의 API, 안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ICH S2에 해당하고요. 이제 전임상 연구로서 API의 독성 프로필이 변경될 정도로 시험 수준의 불순물의 존재할 때 이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불순물 적격성 기준치는 사람의 경우에는 0.15% 혹은 1.0mg per day입니다. 이게 둘 중에 낮은 값을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이 ICH에서 지정한 수준이 그 임상 개발의 단계에선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추후에 다른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이던스에서 따온 부분입니다. Q3A, DS 가이던스의 threshold, attachment 1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불순물의 적격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대 용량이 하루에 2g이 넘는 경우, 우리 의아인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 threshold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루 섭취량이 0.1% 혹은 1.0mg per day입니다. 그리고 ID threshold는 여전히 임상시험에 적용이 되고 QC 분석을 불순물에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많은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좌측부터 보시면은 전 임상 안전성 연구를 수행합니다. 28일간 렛에 대해서 진행하는 스터디가 있고요. DS의 배치를 가지고 합니다. Enabling 독성 스터디의 경우인데요. 100mg per kg per day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0.1%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은 그 불순물 X를 0.1% 곱하기 100mg per kg per day, 즉 0.1mg per kg으로 적정성 평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API 배치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인체 용량이 100mg per day입니다. 체중이 50kg인 경우에 2mg per kg per day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ICH 가이던사에서 이 50kg 체중을 가정하는데요. 또 임상 배치에서의 불순물이 0.3%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배치에서의 그 함량이 독성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 높기 때문에 안정성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순물 X 최대의 수준으로 임상시험에서 새로운 배치에서 적용하려면은 0.3% 곱하기 2mg per kg per day가 됩니다. 그래서 0.006mg per kg per da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럼 알로메트릭 스케일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독성 연구, 인체에 대한 독성 연구와 관련된 것인데요. Q3A에서는 이미 API 최대 무독성량 중 일부로 계산된 용량을 기준으로 불순물 적격 안정성을 설정함으로써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g의 활성 성분이 1% 불순물에 10mg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CH 가이던스가 이미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로메트릭 스케일링 같은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임상 연구에서 나타난 부작용 불순물이 아닌 API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불순물에 대한 실제 안전 용량은 API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PI 내에서 불순물이 활성이 더 낮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K3 가이던스에서 그 불순물이 API에서는 더 높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로메트릭 스케일링은 임상시험에서 안전한 최애 용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FDA 지침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빽빽한 슬라이드인데요. API와 불순물, 최대 무작용량 노엘스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독성 출발점 POD, 그래서 반응이 증가하는 수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검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것을 따라가 보시면은요, 독성 반응이 높아지는 수준이 바로 DS 노엘로 표시가 되는데요. 최대 무독성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POD와 그 배수가 100배 차이 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API의 경우보다 더 100분의 1로 낮은 것이죠.
불순물을 1%로 관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의 안전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평생 1mg per day 확실하지 않은 불순물의 경우 안전한 수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안정성의 threshold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불순물 하루에 1mg씩 섭취하는 것이 안정성 평가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50kg 체중을 가정을 하면은 하루에 0.02mg per kg per 되는 것입니다. 독성학자는 용량 기준을 생각을 하고 이 애널리스트들은 농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를 동물 독성 연구에 연관시키면 평생 동안 하루에 0.02mg per kg의 불순물을 섭취해도 무해한 수준 노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신약 개발에선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613개 물질 합성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의 세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좌측 하단부터 보시자면은 613개 물질의 99.5% 최대 무독 성량이 0.02mg per kg per day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99.5%가 가이던스에 들어간 물질보다 더 안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의 95% 최대 무독 최대 무작용 성량이 0.22mg per kg per day보다 높았습니다. 가이던스 수치보다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클래스 3 물질이라고 하면은 비정상적으로 독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그 최대 무작용 성량이 0.15mg per kg per day 가이던스 내용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서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는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2021년에 그램 등이 발표한 연구로 181개의 출발 물질 및 중간 재료 의약품 불순물을 포함한 사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DS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독성학적 위험을 분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간체는 최대 무독 성량이 DS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의 최대 무독 성량을 더 낮게 잡는 것이 이미 보수적이고 불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무독 성량을 중간체 1에서 1000mg per kg per day로 설정하면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INT 중에 중간체 중에 3%만이 최대 무독 성량이 10mg per kg per day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1mg per kg per day보다 낮은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과 관련해서 그 시간도 그리고 대상 환자 수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 DS를 투여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ICHQ3에서 이와 같은 시나리오 하에서 가정하는 그 평생 한도보다 좀 더 다른 그 한도를 설정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이 unqualified 불순물에 대해서 평생의 노출과 관련해서 단기 노출에 있어서 더 높은 threshold를 설정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노출의 기간이 달라질 때에 투여율이 아닌 총 투여량만이 생물 효과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합한 외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성 위협이 급성일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형태가 사용이 되는데요. C 세제곱 곱하기 T는 C 프라임 세제곱 곱하기 T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하루에 1mg을 6개월 이하까지 150mg 퍼 데이로 외삽을 합니다. 그리고 1mg 퍼 데이를 5mg 퍼 데이를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외삽을 합니다. 그래서 5mg 퍼 데이 수준의 NGI가 안전하고 허용 가능한 것은 최대 6개월 동안 진행된 초기 개발 임상 시험에서입니다. 그리고 같은 수학을 다른 기간, 다른 노출 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mg 퍼 데이보다 높은 수준, 예를 들어 12개월 동안 진행할 때와 같은 경우에 외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익명화를 했는데요. API의 0.3% 새로운 불순물이 공정하고 스케일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데 이게 5mg 미만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럼 허용되지 않는 경우 약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취한 접근은 불순물을 스페시파이 하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DSS 0.4%로 특정을 하는 것이고요. 담재적 분해산물로 간주되어서 DP에서 0.6%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5mg 미만의 용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근구는 추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안정성 스터디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고정 용량 및 기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최대 3년까지 적용이 되는 한도고요. 그리고 불순물의 구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PI하고 유사하고 SAR 구조 활성관계 독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3A, Q3B 말씀드렸고 Q3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3D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류 용매가 Q3C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금속 그리고 금속이 Q3D가 되겠습니다. Q3D부터 보겠습니다. ICH-Q3D는 의약품의 금속 불순물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고 기존의 중금속 USP 231 테스트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ICH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ICH-Q3D를 준수해야 했고요. 이 결과로 2018년 1월 1일 USP 231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ICH-Q3D는 비색 한계 테스트고 그리고 그 금속 특정적이지 않았고 또 감도 제한은 10ppm 였습니다. ICH-Q3D는 완제의약품 DP의 금속 불순물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잠재적인 불순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시험 테스트들이 구체적이고 민감해서 0.1ppm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USP에서는 원래 10ppm까지였는데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ICP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기가 점점 더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USP 231과 ICP 값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측에 보시다시피 USP 테스트가 ICP MS 결과보다 훨씬 더 그 회수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P 231은 비선별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스파이킹 스터디에서 ICP보다 열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Q3D 가이던스는 73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참조하고 용어집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의 본론은 처음 1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년의 어펜딕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PDE가 바로 금속 불순물 PDE가 Appendix 2고요. Appendix 3가 금속 원소에 대한 개별 안전성 평가, 그리고 Appendix 4가 어떤 예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3D의 핵심 그 내용들을 보시면 가이드라인은 화학 합성 의약품 생물학적 제재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이드라인이 금속 불순물의 잠재적 원천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관련이 있으며 용수 공정 장비와 같은 많은 GMP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GMP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혈 그리고 혈액 제제, 방사성 의약품, 백신, 세포 대사 산물 등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잠재적인 이런 금속 불순물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RA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 요소들이 있고 이것을 대한 RA를 통해서 DS부터 DP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어떠한 뭐 예를 들면 이 금속 촉매제가 사용되었다던가 내지는 이제 그 뒤쪽에 가면서 이 부영제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광물성 식물성 부영제가 사용됐는지 그리고 이런 부영제들이 광물성, 식물성에 따라서 어떠한 그 금속 불순물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용되는 자재에 있어서의 금속 불순물의 수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유틸리티도 중요합니다. 이런 생산 시설에 있어서 제조 용수의 품질이라든가 당연히 CCS도 마찬가지겠죠. 용기 마개 시스템에 있어서 이 자재와 같이 컨택을 하는, 접촉을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속을 분류를 하는 것인데요. 클래스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비소수은, 카드뮴, 납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독성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생산에서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 금속을 분류하게 합니다. 자연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금속이 될 수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파악을 할 때 이 클래스 1에 해당하는 금속들을 흔히 빅4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많이 이제 해석들을 좀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러한 네 개의 그 금속에 의해서 가해지는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은 투여 경로와 무관하게 리스크를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경에 이게 없다, 그런 금속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테스트하지 않는다라고는 말하기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클래스 2도 있습니다. 클래스 2는 2A와 2B로 나누게 됩니다. 2A 같은 경우는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당연히 이제 접근법을 활용을 해야 하고요. 비교적 이제 자연에 많이 있는 그러한 원소들 내지는 이제 금속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코발트, 니켈, 겔, 또 반다디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클래스 B, 2B 같은 경우는 은, 금, 이리디움, 오시미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티늄 같은 것들이 사용한다던가 또는 셀레늄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촉매제에서 특히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경구 독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흡입제라든가 또는 비경구제라든가 이런 투여 다른 종류의 투여 경로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금속들은 바륨이나 크롬이나 뭐 구리, 리튬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4개의 원소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제 리미트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한 평가는 가이드라인의 부록 3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원소의 리미트에 대해서는 경구, 비경구, 흡입이라고 하는 경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것에는 이제 투여 경로 중에서도 피부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PDE를 큐테니어스하게, 즉 피부 PDE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것을 보면 이 피부와 관련된 노출 데이터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적인 리밋을 설정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위 모디파잉 팩터라고 하는 수정 개수의 이 컨셉이 또 여기에서 수립되었고요. 피부의 이런 모디파잉 팩터를 리퍼를 하면서 이제 참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arenteral PDE 또는 이 Cutaneous Modifying Factor라고 하는 것에 10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Parenteral PDE 대비했을 때 10배 정도 차이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경규 PDE와 여기에 CMF라고 되어 있는 Cutaneous Modifying Factor를 고려하게 되면 Cutaneous PDE와 Parenteral PDE는 10배 정도의 그 10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네, 탈리움 또 여기에 지금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Parenteral로 봤을 때 때 이 18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1이라고 하는 보정 개수를 곱하여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SMF는 1인 것이죠. 니켈과 코발트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트랜스큐테니어스 한 리밋도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서 이미 감작화되어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니켈과 코발트의 피부 및 이 컨센트레이션 리밋 CTC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산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0.5g의 도즈로 이 피부 표면 면적 250제곱센티미터에 적용을 했던 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니클과 리미트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보고서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부록에서 보면 피부 및 경피 경로에 의한 금속 분술물의 리미트라고 하는 새로운 부록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피부와 경피 경로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종류의 이 투여 경로, 예를 들면 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신 독성에 대해서 모든 금속 불순물에 대해서 피부 PDE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켈과 코발트를 이제 감작화된 환자 대상의 CTCL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니켈 그리고 코발트 수준이 이 피부 PDE 이하이면서 각 농도가 CTCL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또 다른 이제 Q3D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를 보자면 PDE를 은금, 니켈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전에 전사 오류 또는 산출 오류 때문에 좀 잘못되어 있던 것들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EWG에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재평가를 했고요. 은과 금에 대, 그러니까 은에 대한 그 PDE를 이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은에 대한 PDE 이제 수정된 것은 비경규 투여 경로의 경우에 15mg로 그리고 경구와 비경구 흡입과 관련하였을 때는 1, 300, 300 그리고 3mg로 각각 이렇게 다시 수정이 되었습니다. RA 과정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파악이 제일 먼저 중요하죠. API, V형제, DP, 제조 공정, 컨테이너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의 금속 불순물의 잠재적인 원인 또는 수준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됐고 그것을 기반으로 PDE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를 이제 요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RA에 대해서 요약하고 문서화하고 이 PDE가 이 설정된 것이 달성될 수 있게끔 지켜질 수 있게끔 하는데 필요한 관리 요건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 가이드라인에서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피시본 다이아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있는 피시본 다이아그램에 있는 요인들을 다 고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 생산 장비라든가 또는 유틸러티라든가 또는 용기 마개 시스템 그리고 부형제 다양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그중에 DS를 보자면 공정보조제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의 금속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지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매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뭐 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공정에서 금속을 사용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잔류 용매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1차 용기 마개 시스템 중요할 것입니다. 비교적으로 금속의 그 함량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는지, 즉 이 솔리드와 솔리드의 상호작용이 있었을 때 여기에서 이 패키징 단계의 용기 마개 시스템에 있어서의 인터랙션들이 가지고 있는 기전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알려지 않은 것들이 좀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합성 의약품 생산에 있어서 금속 촉매제를 사용하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형제인데요. 얘기가 가장 그 리스크가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광물성 부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 불순물의 수준이 좀 증가되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 매니톨이라든가 또는 셀룰로스 드리브티브라든가 아니면 동물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락토즈나 젤라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로리달 실리카 같은 것들을 사용한 금속 촉매제 사용된 그런 합성 공정, 이런 것들은 조금 우려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보에첼 팀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인데요. 이걸 보면은 이 부형제 DB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DB를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 이제 금속 불순물이 굉장히 다양한 부형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DB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이제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소스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금속 불순물의 부형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좋은 이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정보가 수집이 되어 있고, 여러 회사들에서 이런 부형제 분석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이 같이 취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신뢰성 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부형제에 있어서의 금속 불순물 수준을 좀 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QC3D 같은 경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은 이 금속 불순물의 리스크 평가를 좀 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이었고요. 현대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그런 기법으로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약전 시험법들을 좀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가이던스와 더불어서 이제 RA를 기반으로 한 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부형제 관련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물성 그 부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ICHQ3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잔류 용매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자가 노출될 수 있는 용매 수준을 정의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노출을 의약품의 어떤 이제 잔류물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매일 노출될 수 있는 특정 용매의 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분석의 개념 또 일관성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양을 고정된 어떤 일일 제품의 일일 기준의 그 용량으로서 이제 변환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보면 원료 의약품, 부형제, 그리고 이로부터 제조된 의약품의 잔류 용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용매에 대한 PDE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품에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이제 신규 용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소위 그린 용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이 또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는 적은 그런 용매이기 때문에 이제 그린 용매, 녹색 용매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보이면 Q3C에서는 이런 PDE로서 잔류 용매에 대한 일일 허용 노출량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비전이 되면서 세 개의 새로운 이 추가적인 용매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틸 테트라히드로프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클로펜틸 메틸에테르가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티뷰틸 알코올이 세 번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E351MG로 티뷰틸 알코올은 보통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잔류 용매에 대한 분석이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조 감량 같은 것도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트랜스퍼 하기가 좀 쉽습니다. 비특이적이라는 점은 좀 하나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독성 용매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 밸리데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는 시험법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시험에 용매 끓는 점이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 좀 잘 생각을 해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NMR입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용매에 빠르게 신속하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애널리티컬 스탠다드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QA랩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GC인데요. GC는 NMR보다는 저렴하지만 건조감량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여전히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면서 특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보기 위해서는 각 이 용매에 대한 스탠다드가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가 Q3A, Q3B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PDE라고 하는 것을 라이프타임 도스라고 하는 컨셉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ICH-M7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변이원성 불순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less than lifetime approach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보다 짧은 기간 내에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일일 노출과 관련해서 PDE를 고려를 할 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이제 PDE라고 하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고 그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이 PDE를 설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 독성 엔드포인트가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즈 리스폰스 커브는 어떻게 될 것이고 Cmax냐 아니면 AUC를 적용할 것이냐 이런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집단도 중요합니다. ICHS9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한 그 성인과 그 다음에 이제 수명이 정해진 약간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질병이 있는 환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제 생각이 되어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근거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PDE를 넘어가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공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스티피케이션 근거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예, 보시면 보시면 이제 어떤 특정 급성기 치료와 관련된 것이고요. 30g의 도즈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그런 환자들이고요. 네, 이 30g이라고 하는 것이 PDE를 넘는 수준의 금속 불순물에 환자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디움, 납, 비소, 순, 니켈 이런 것들이 PDE가 이렇게 쭉 정해져 있는데 이 약의 30g이라고 했을 때는 10배에서 뭐 예를 들면 카디움 같은 경우에는 10 마이크로그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2배 넘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3일 맥시멈이로 이제 환자가 노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저스티피케이션 근거 중에 하나이고요. 이 최대 3일까지 고 노출을 했을 때 환자에 대한 이제 안전성 위협은 굉장히 낮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보다 이 세이프티 리스크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인한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외에도 내일까지도 교육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건설적이고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라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